제가 이번에 신기한 제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아이패드 미니 5 그리고 애플 펜슬. 네,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좀 보이는 게좀 이상하게 보이죠? 잠시만요. 이러면 좀 아이패드 미니 5처럼 보이나요? 네, 그리고 이것도. 네, 그러면 이렇게 아이패드 미니 5 애플 펜슬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패드 미니 2를 오래 사용하고 있다가 이번에 아이패드 미니 5를 구입을 했습니다. 성능이 대폭 향상되었고 애플 펜슬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거기에다가 트루톤 디스플레이, 레티나 디스플레이, 작은 사이즈의 모든 것을 다 갖춘 아이패드 미니로 재탄생하게 되었는데, 과연 제품이 어떤지 뜯어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사용했던 아이패드 미니 2인데, 좀 이따가 아이패드 미니 5랑 한번 비교를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는 바로 이렇게 부착을 했는데요. 항상 애플 제품을 구입하면 배송 하나는 되게 안전하게 부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쪽을 뜯게 되면, 미니 5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엄청 안정적으로 랩핑이 되어 있네요. 제품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아이패드 미니 2 박스입니다. 두께 보면 미니 5가 살짝 더 높습니다. 뭐 앞면은 거의 뭐 똑같은 것 같고요. 그러면 제품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박스를 열면 이렇게 제품이 있고, 한번 꺼내 볼게요. 네, 이거는 본품이고, 역시 똑같이 설명서랑 스티커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프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라이트닝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어댑터가 있네요. 어댑터는 여기 보시게 되면 10와트 어댑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본품 비닐을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터치 아이디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전원부터 바로 켜볼게요. 네, 첫 화면은 이렇게 인사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언어를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국가를 선택을 해줍니다. 확실히 속도가 엄청 빨라진 것 같아요. 와이파이를 잡아줄게요. 네, 터치 아이디 지문을 등록하라고 합니다. 제 거니까 제 손가락을 인식할게요. 그리고 암호를 설정을 합니다. 저는 아이클라우드를 이미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클라우드 백업에서 복원을 하겠습니다. 아이클라우드로 복원을 하게 되면 뭐 애플 아이디랑 여러 가지 설정을 하면서 한몇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복원을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미니 2 제품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으니까 최근 아이패드 백업된 거, 네, 어제로 되어 있네요.
저는 이것을 백업에서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루톤 디스플레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네요. 네, 복원이 완료됐고 다시 재부팅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전원이 켜졌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최신 나온 아이패드라서 그런지 확실히 이렇게 움직일 때좀 빠르다라는 게 조금 느껴지네요. 자, 아이패드 미니 5의 장점은 애플 펜슬을 쓸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앱을 설치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도비 포토샵 스케치를 설치를 해볼게요. 그리고 글씨를 쓸수 있는 제가 옛날에 구입했던 앱이 있었거든요. 노트 플러스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설치가 진행되는 동안 애플 펜슬을 마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게 애플 펜슬입니다. 이미 애플 펜슬 2세대가 나와서 애플 펜슬 1은 별로 흥미가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아이패드 미니 5가 나오면서 다시 전체적으로 관심이 가는 제품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럼 바로 뜯어볼게요. 겉에 비닐을 떼고 이걸 이렇게 잡아당기면 애플 펜슬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 올리면 네, 여기 안에는 충전할 수 있는 네, 어댑터랑 여기 끝에 팁이 여분의 팁이 있네요. 그리고 안에는 설명서. 그리고 애플 펜슬입니다. 이렇게 비닐을 뜯으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애플 펜슬을 언박싱 해봤습니다. 오, 진짜 펜슬 같네요. 제품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앞에다가 이름표를 하나씩 달아놓을게요. 아이패드 미니 5, 그다음에 애플 펜슬. 이러면 좀덜 헷갈리겠죠? 먼저 어도비 스케치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거는 무료 앱이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아이패드 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이것을 유료로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게요. 그런데 무료로도 이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회원가입 아니면 로그인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새 스케치를 시작을 할 거고 아이패드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시작하니까 뭐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튜토리얼이 있네요. 제가 펜슬을 지금 연결을 안 했습니다. 애플 펜슬 연결은 뒤에 꼭다리를 이렇게 빼서 아이패드에 연결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연결 요청이 뜨게 되고 쌍으로 연결하면 바로 페어링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선택하라는 대로 네, 선택을 해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뭐 색상을 눌러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눌러보고 또 이런 식으로 써보고 그리고 브러쉬를 눌러서 다른 것들 뭐 이렇게 지워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 얇은 좀 펜을 선택을 한 다음에 색상은 좀 어두운 걸로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네요. 그러면 한번 제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글씨가 되게 잘 써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글씨에 이어서 그림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제일 잘 그리는 그림이 있거든요. 네, 다들 포켓몬스터 아시죠? 제가 포켓몬스터에서 나오는 탕구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탕구리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노트 앱, 노트 플러스를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요즘은 이 앱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옛날에 개인적으로 좀잘 썼어가지고, 이런 애플 펜슬 없을 때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네, 새로운 필기장을 선택을 하고, 테스트라고 할게요. 네, 그리고 한번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글씨를 한번 대충 급하게 써봤는데, 좀 처음이라서 조금 어색한 감도 있긴 한데, 만약에 많이 연습하다 보면 여기만의 좀 느낌이 좀 어느 정도 괜찮아져서 잘 써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게 뭐 반응 속도가 좀 느리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지금 써보니까 뭐 그렇게 막 엄청 느리다 뭐 그런 체감은 따로 안 오는 것 같아요. 맨날 막 애플 매장 같은 데 가서 막 깨작깨작 써보기만 했는데, 이렇게 집에도 직접 한번 써보니까 되게 나쁘지 않은,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뭐 심혈을 기울여서 쓰면 어느 정도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아이패드 미니 2랑 아이패드 미니 5 뭐 생김새입니다. 일단은 크기 자체는 보시는 거와 같이 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똑같이 스페이스 그레이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네, 뒷모습도 거의 흡사한데, 네, 화면에서도 잘 나오는 것 같네요. 아이패드 미니 5가 조금 더 진해요. 뭐 진하다 보니까 약간 고급스럽다라는 말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께. 네, 두께 보시면, 네, 이것도 아이패드 미니 5가 딱 육안으로 보기에도 확실히 얇아요. 그리고 높이 밑에부터 쟀는데, 여기 보시면 미니 5가 살짝 더 큽니다. 성능 같은 경우는 뭐 비교할 것도 없이 아이패드 미니 5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미니 5에 대해서
어떤 기능들이 있고 어떤 게 좋아졌고 그런 부분들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셨듯이 아이패드 미니 2, 뭐 아이패드 미니 4랑은 얼마큼 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성비 좋다는 아이패드 미니 2 대비 확실히 디자인적으로도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얇아졌다 보니까. 그래서 휴대성이 진짜 좋아졌거든요. 펜까지 사용이 가능해서. 무게는 한 500g, 그리고 이 넓이는 6.1mm입니다. 무게가 500g이다 보니까 스마트폰보다 살짝 무거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미세먼지 있는 날에는 페이스 아이디보다는 터치 아이디가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최대 10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이게 한번 충전하면 하루 종일 사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능 같은 경우는 애플이 그렇게 자랑하는 뉴럴 엔진을 탑재한 A12 바이오닉 칩이 적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보통 뭐 증강현실, 인식, 예측 관련 업무할 때 효율이 좀 극대화된다라고 하네요. 아직 출시하는 아이패드용 포토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PC보다 성능이 좋은 포토샵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뭐 당연히 게임은 엄청 잘 돌아가겠죠.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4보다 3배 더 빠르다라고 하니까 지금 현존하는 상태에서 이 정도 크기에서 대체할 상품이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화면에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다는 것은 정말 뭐 재활용이라고 해도 엄청난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책을 대신해서 뭐 이렇게 볼수 있고, 이렇게 조금 더 또렷한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화면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업무들의 작업이 가능하고, 거기에다가 오랫동안 눈이 피로하지 않도록 트루톤 기술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카메라의 경우는 뭐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뭐 아이패드로 뭘할 만한 게 있을지는 뭐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아이폰으로 찍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그런지 영상 통화나 간단한 문서 스캔, 증강현실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 800만 화소의 후면 카메라, 그리고 700만 화소의 전면 카메라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네, 한이 정도? 뭐그 외에는 뭐 iOS, 그 다음에 수많은 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클라우드가 있다 보니까 아이폰, 그 다음에 맥북이랑 같이 사용했을 때좀 효율이 좀 극대화된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클라우드를 적극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미 1테라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를 가지고 다니면 뭐 여러 가지 액세서리가 있죠. 뭐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애플 펜슬부터. 뭐 케이스도 이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것저것 경험하다가 지금은 뭐 가죽 케이스 하나 수제로 맞춘 게 있어가지고 그걸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기존에 아이패드 미니 2를 팔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 가죽 케이스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이패드 미니 5에 잘 맞는지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잘 맞게 들어가고 잘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래서 이렇게 같이 언박싱하면서 이번 아이패드 미니 5에서 바뀌고 새로운 점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후로는 부각시키면 좀 좋은 부분,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종합하여 하나하나 리뷰하는 시간, 조금 더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영상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댓글 확인해서 답변 달아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와 그다음에 유용한 리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